예, 초등부는 아주 따뜻한 부서입니다. 초등부 선생님들은 20대 초반에서 50대까지 그 권사님까지 그 다양한 연령대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세부터 2세, 1.5세, 1세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선생님들 한 25명, 3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의 선생님들이 10년 이상 헌신하고 저희 초등부를 맡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예로 우리 초등부에서 자란 선생님들한테 배운 우리 학생들이 자라서 다시 초등부 교사로 이렇게 온 선생님들이 계세요. 전수사님께서 선생님들에게 그 매주 그 교육하는 그것을 또 선생님들이 또 각 반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교육하는 방법이 그냥 일방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말씀의 의미를 같이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 성격 공부 때 그냥 성격 공부가 주일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또 매번 그 집으로 나가는 그런 홈워크가 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주일날 배운 그 성격 공부를 일주일 동안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또 저희들이 과제도 애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과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8주에서 10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애들을 엑스트라로 더 훈련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애들이 더욱더 말씀과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전사님께서 지금 그거에 집중해서 지금 준비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초등학교 9세부터 11세까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저희 초등부는 교육 목표로는 예수님을 닮는 제자를 양육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방향으로서는 정말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의 그런 신앙을 저희들이 이렇게 따라가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굉장히 특별한 부서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희 초등부는 이제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배 사역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특별 활동 사역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예배는 저희 본 예배의 2부 예배 모델을 좀 저희들이 따왔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나머지 순서들을 쭉 이어가는데요. 특별히 경배와 찬양은 우리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셔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신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저희가 창조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그 큰 성경의 큰 그림을 저희들이 보여주면서 교리, 그러니까 특별히 교리를 저희들이 강조하지만 제가 강조하면서도 또 복음적인 성경 이야기들을 같이 잘 조화해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으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은요. 찬양대 사역이 있고 여름 캠프가 있고 또 달란트 축제, 그다음에 홀리윈이라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찬양대 사역은 30명에서 한 35명의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교회 내에서 전체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땡스기빙이라든지 크리스마스라든지 하는 그런 절기 행사, 그다음에 어머님 예배, 그다음에 어머니 예배, 또 아버지 예배 같은 그런 행사들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 대표로 나가서 찬양과 율동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참여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역은 캠프가 있는데요. 여름 캠프가 있는데 연 1회 2박 3일의 캠프를 갖고 집중된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달란트 축제인데요. 연 2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봄하고 가을에. 근데 이제 그거는 왜 하냐면은 평소에 매 주일마다 이제 아이들이 출석을 한다거나 요절을 외운다거나 그리고 저희가 성경 공부식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왔을 때 달란트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잘 모아서 그 달란트 축제가 열어질 때 그때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리윈이라고 하는 시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미국에 그 한 홀리데이잖아요. 그 할로윈이. 근데 그때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트릭올트릿 그걸로 많이 나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대신에 대안으로 저희가 교회에서 많은 액티비티를 준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더 말씀 안에서
또 그런 것들을 문화도 아무 문화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위해서 그 홀리윈이라는 축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2살 이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85% 감소한다고 하는 통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초등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그렇기 때문에 초등부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쳐서 믿음의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귀한 비전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초등부의 모든 기도와 사역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의 사람,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 초등부 사역이 이러한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